얼마냐고 금액이 다른 거예요? 1,500불이 단대요. 1,500불이요? 170만 원 지금. 170, 160, 170. 3번도에는 500불과 저녁 식사권. 어느 봉투예요? 괜찮을까? 이게 뭐... 이거 극장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대한민국 극장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거 팝콘이에요 팝콘. 이거 팝콘 건 아니야 팝콘이야. 그치. 에이 대시 이럴 줄 알았어. 한국에. 아 게다가 너무 이거 좀. 아 여기 뭐 금액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한국에서 도시락 싼 거 보시는 거 아니죠? 비비고기. CJ 상품 다 갖고 만드는 거 비싸게. 맥스본 가져온 거 같으니까.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의 비용은 다 해결하죠. 저희 네 명이 아니고요. 야,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얼마씩 먹을 거니? 저희가 4일 촬영하는 거. 그래, 4로 나눠봐. 그럼 하루에 330불 정도 될 것 같아. 330불. 어. 330불. 그럼 두 끼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미국이 진짜 무서운 게, 제가 그 이 골목에서 ATM기에서 200불을 뽑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 골목을 딱 들어섰던 주머니에는 200불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훔쳐간 거야? 아니요.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중에 집에 왔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썼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작비를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소품 같은 걸 다 이 돈을 사야 되잖아.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식사권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식사권이? 1,500불을 갖고 왔으면 우리가 4, 5일 동안 매 끼 햄버거만 먹을 수도 있어요. 에? 왜요? 1,500불인데? 나도 지금 그게 생각해. 네, 매 끼 햄버거요. 한 끼에 5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50불이잖아요. 거기다가 10%에서 15%의 팁을 주면은 70불씩 쓴다는 얘기. 그러네. 되게 큰 돈이네. 저희가 점심, 저녁 두 번씩 140불씩 4일이니까 4, 8, 20불. 거의 700불에서 800불 가까이 쓰는 거고. 잠깐만요. 햄버거만. 햄버거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밥값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지 같이 찍을 수도 있어. 이왕이면 하루를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저녁을 맛있게 뭔가를 먹는다든지. 저녁, 점심을 차라리 독특하다. 점심 먹을 시간에 타이트하게 빡 줄여갖고 촬영을 하고 일찍 끝내서 저녁을 맛있는 걸 먹고 쉬는 게 낫죠. 야. 야, 너? 아, 지니어스네. 아, 브레인이네, 브레인. 야, 그럼 저희는 500불이랑 식사권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야. 여보세요? 네, 저는 신인 감독 한상진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네, 형이 네.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지? 잘 지내셨어요? 너 시애틀 알아? 시애틀을 잠 못 이루는 거. 내가 널 톰 행크스보다 더 멋있는 멜로 배우로 만들어줄 수 있어. 스케줄이 없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다른 남자 배우들 다 전화해보다가 다 퇴짜 맞으시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전화한 게 아니실까. 우리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아,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다.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와 연기력이 그 나이에 분석을 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야 진짜 좋은 배우다. 어, 근데 너무 흔쾌하게 어, 그 자식 매력 있어. 의리 있어. 어, 고마워요 되게.